안녕하세요. 전2020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에 참가한 멘토 홍영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키 프로젝트로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을 참가한 후기를 간단히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요키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키는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오픈소스 문서 저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협업 애플리케이션의 예로는 구글 닥스, 노션, 트렐로가 있습니다. 일반 도큐먼트 DB와는 다르게 요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수정이 가능하고 또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수정 내용이 충돌 없이 동기화되게 됩니다. 동기화 작업은 CRDT라는 충돌 해결 전용 데이터 타입으로 도큐먼트를 구성해서 처리했습니다. 잠깐 요키의 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거는 코드 에디터 예제입니다. 네, 이 좌측 화면과 우측 화면에 서로 다른 사용자가 편집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네, 이렇게 어떤 지금 보시는 건 HTML 예제고요. 이렇게 같이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서로 움직이고 있는 커서도 서로 동기화되는 걸알수 있고요. 두 번째 예제는 마크다운 예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는 거는 위직 에디터 예제입니다. 네, 이렇게 위직 에디터를 편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예제는 드로잉 예제입니다. 네, 서로 편집하는 내용이 서로 동기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칸반 보드 예제입니다. 칸반이라고 입력을 하고 넣으면 오른쪽에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하면 좌측에 있는 내용이 서로 동기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컨트리뷰턴에 참가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키는 작년 겨울에 개인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오픈소스로는 공개를 했지만 거의 개인 프로젝트로 운영했습니다. 요키를 개인 프로젝트가 아닌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어서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에 참가했습니다. 컨트리뷰턴의 진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컨트리뷰턴 기간은 총 6주였습니다. 각 주차마다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처음 1주차에는 요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멘티분들이 개발 환경 또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주차부터는 Good First Issue 라벨을 단 이슈를 만들어서 멘티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멘티분들이 이슈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슈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슬랙으로 대화를 하며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3주차부터 5주차까지 멘티분들이 PR을 통한 컨트리뷰션을 주셨고, 저는 리뷰를 진행하고 PR을 병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주차에는 보고서를 정리하고 멘티분들과 회고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줌, 슬랙, 깃허브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컨트리뷰턴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6주 동안 멘티분들이 작성하신 28개의 풀리퀘스트와 78개의 커밋을 병합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에는 멘토인 저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시는 분들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요키 프로젝트이고요. 요키 리파지토리에 커밋이 저보다 많은 분도 생겼습니다. 네, 요두 번째 프로필 사진이 저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키 JS SDK 쪽도 저보다 더 커밋을 많이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컨트리뷰턴 6주차에 진행한 회고 중에 정기적인 위클리 미팅을 제안 주신 멘티분이 계셨고요. 현재까지도 위클리 미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리뷰턴 멘티분들과 함께 깃허브에 코딩
콜라보레이터스 팀을 만들어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을 통해 요키 프로젝트는 개인 프로젝트에서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좋은 행사 준비해 주신 오픈업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문서 저장소 요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